선수들의 타수도 잃지 않고 그렇죠. 오늘 안정적인 플레이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 장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오전조 우승이 없는 선수들의 반란이었습니다. 한지원 선수 좋은 활약을 했고요. 이재영 선수도 오늘 6타를 줄였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아이언 샷감 보여줬고요. 그리고 퍼트, 퍼팅감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가장 어렵게 플레이됐던 14번 홀이죠. 네. 세컨 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던 김지수 선수의 멋진 치핀 버디. 네. 비가 또 많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인데 멋진 버디 만들어냈습니다. 파32번 홀. 이채은 선수도 오늘 전반 세타 또 후반 세타 골고루 줄이면서 공동 선두로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버디가 기록됐던 17번 홀 기회의 홀이었는데요. 네. 김나영 많지 않은 거리의 버디 파트였습니다만 완벽한 스피드와 공사 잃고 버디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동은 선수도 오늘 공동 선두로 마쳤죠. 거의 샷 이글이 나올 뻔했어요. 7번 홀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버디를 추가하면서 공동 선두까지. 가장 먼저 6언더파로 올라섰던 이동은 선수입니다. 이채은 15번 홀에서 네, 잘 붙이는 샷이었죠. 우승이는 네. 첫 털부터 버디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이 버디로 6언더파 공동 선두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우후조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우승이. 이번 홀에 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운스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디도 기억에 남네요. 좀 짧았던 샷이었는데 치핀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거리 시도 좋았고요. 마지막 버디였으면 공동 선두로 마칠 수 있었는데 네. 선두 그룹과 한타 차로 마무리했습니다. 저 오늘 오후조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했고요. 오전에 경기를 마쳤던 선수들 가운데는 6언더파 공동 선두가 3명이 상단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채은, 이동은, 이재영 선수가 6언더파 공동 선두로 내일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직
허울이 좀 남아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2라운드 뭐 64타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네. 또 내일 많은 순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언더파 선수들이 공동 24위 기록하고 있고요. 2언더파에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 선수들이 내일 선두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내일 또 오전에는 비 예보가 있고 오후에는 비 예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52명의 선수가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이븐파 선수들도 많이 있죠. 공동 53위 유효주 이가영 선수가 오늘 타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미정 선수까지 이븐파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